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 모든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놀라운 사역 이 6차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박수 성령님께 크게 박수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귀국을 앞두고 저 나사렛 그리를 혼자 다니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 선교한다고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교회는 성도를 한 몇십 명 한 30명 끌어냈지 벌써 사탄이 30명 넘어 끌어내고 전도사 3명 다 끌어내버리고 교회를 숙대밭을 만들어놨어. 그래 귀국하려니까 너무나 심란하고 하나님 내 전에 양떼들은 다 몇 명 됩니까 한번 시알려보자고 한번 세워보니까 아이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 그 담벼락을 다니면서 엉엉 울어서 엉엉 울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 종일 저를 위로 앉힌다고 하늘에 대축제 뭐 구름을 희한한 구름을 아주 하늘을 가득히 다 막 메우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휘젓고 개개로 박살을 내고 성도 한 사람 없이 다 끌어내도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고 교회는 텅 비고 성도를 다 끌어내고 종들까지 다 끌어내서 주를 죽이려는 이 사탄의 계계가 많았지만은 또 주를 매스컴에 내가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서 주를 완전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전 술술을 쓰고 공갈 협박을 치고 저에게 가전 모함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상대 그 하는 그런 계획을 사탄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무사히 이것을 넘겼고 또 앞으로도 우린 절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왜 저는 사명이 앞으로 너 앞에 할 일이 태산 같은 난 고만하고 이제 하나님 줬사오니 이제 로뎀 나무숲 밑에 저 엘리야처럼 아 나도 이제 넉넉하오니 죽여달라고 이런 나머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희생이 크고 시험도 많고 너무 고통이 많아가지고 이제 고만하고 이제는 나는 내 사역에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는 다시 안 오고 6차로 끝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더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이것은 이제 어쨌든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꾸준히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굳게 앉아있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파워, 능력, 이 선교의 수많은 종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저 열국의 성도들이 돌아오니까 사탄이 주를 죽이기 위한 것이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수십 명을 끌어내고 완전히 숙대밭을 만들어서 저가 중간에 이스라엘에서 출국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잠시 귀국해가 문제를 좀 수습하려고 귀국하려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시도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지엄하고 이 세계 열국이 돌아오는 이 선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100명 몇백 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는 한 사람이 더 천을 쫓는 만을 쫓는 성도로서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성령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좋습니다. 한 사람이 없이 다 나가도 내 전을 다 휘젓고 다 욕처럼 다 뺏어가도 나는 아멘하고 이 자리에 절대 출국 안 하고 있겠다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출국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두 달은 내가 악몽을 지난 것 같아. 악몽의 터널을 지난 것 같아. 이만큼 사탄이 갈수록 강교하고 저를 죽이려는 계획이 너무너무나 강교하고 너무너무나 술책이 묘하고 너무나 더 악
악한 사탄들이 내 계기가 더 갈수록 더해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살 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달라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아 사탄에 잡힌 자들이 저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계기의 역사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 만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나를 모함해도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시들이 랍비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 뭘 하느냐? 하루에 다섯 번씩 뭘 하느냐? 하루에 다섯 번씩 하는 일이 뭐냐? 그 회당에서 회당에 나와가 하루에 다섯 번 그것도 매일 뭘 하느냐? 자기 이스라엘 동족이 예수 믿는 자기 나라 동족을 하루에 다섯 번씩 저주하고 있어요. 이 조다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의 일과 육의 일은 이렇게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죽고 수 없는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성지라고 찾아와도 그들은 예수를 A제로 생각하고 하루에 다섯 번씩 예수 믿는 자기 동족을 저주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파워가 그 저주가 다 꺾여가지고 할렐루야. 그들이 사울이 바울로 다메섹 도상에 변화되는 놀라운 랍비들과 그 유대 주시들이 되어서 그 자기 나라 동족을 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우리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야, 저 이스라엘 이거 이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한국은 젖과 꿀이 줄줄줄줄줄 100배로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이 한국만큼 살기 좋은 것 없으니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특성을 줬다고 제가 언제라도 한번 주님의 응답을 설교했는데 한국은 뭘 줬느냐 종교성을 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성을 줬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우리 한국인데 그건 나 우리 한국의 국민으로서 나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동방의 독수리로 이제는 열국을 다 뒤집어 엎는 놀라운 기적의 조선민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이거 외에 귀중한 게 없다는 거 알아야 돼. 왜냐?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쪼다 같은 치졸하고 옹졸한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나 성도나 내 이웃을 멸망시키고 찌르는 카시노로 타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절대 앉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영혼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아버지의 영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로서 후사로서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을 인수받고 그 기업을 받아야 될 우리가 후사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뺏어가고 물질과 모든 것과 모든 내 가정의 모든 것과 모든 환경을 다 폭풍같이 휩쓸어가도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수많은 영혼의 성교를 방해하는 이 수많은 그릇들이 저를 거쳐갔는데 하나같이 저를 죽이려 하다가 자기들이 다 죽었어요. 절대 안 죽어요. 나는 삶이 끝나기까지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에 가담하는 반역의 고라당에 들어가는 자는 불쌍하고 불쌍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텅 비었어. 그래도 졌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일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뜻을 다 오늘 다 꺾어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감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다녀보면 물이 어딨어요. 갈릴리 물이나 있고 저 지중해 바다나 있고 그 외에는 시냇물 하나 졸졸 흐르는데 없어요.
목욕탕들이 있습니까? 겨우 온천 한 군데 있으면 15,000원이야 그것도. 비싸서 못 가. 집에서 겨우 사와나 하고. 어저께 목욕탕 가가지고 아이고 그 한국은 물이 많아가지고 몰딱에 물이 졸졸졸졸 아이고 생전기걸 돌린 사람같이 퐁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나 혼자 서풍 물장구 치고 놀면서 꼬리안 감사 우리 꼬리안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몰딱 하나 때 실컷 미고 하루종일 들어가도 3,000원밖에 안하는거 그거 하나도 감사해야 돼. 여 밖에 나갔다 와야 이 꼬리안 한국 얼마나 좋은 거 여러분 안다니깐요. 모유탕 내가 오죽하면 꼬리안 감사하고 물장구 치고 그저 벙벙벙 뛰었다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과 흐르는 땅이라지만은 기부처 농사로 유명해요. 갈릴리 물을 끌어올려서 그 고란 고원의 그 높은 지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고란 고원 차로 또 봉고로 또 한번 촥 시찰 했는데 그 고원 위가 끝없는 평야 높은 고지대 고란 고원의 그 기부처 농사로서 엄청난 그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물을 끌어들여서 재배하고 한국에서도 기부처 농사법을 배우려 그 수없이 이스라엘로 견학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워낙 더운 나라라 가지고 시냇물 하나 흐르는 것도 없고 사막과 광야와 산들을 보면은 매일간 나무도 없고 그냥 가시나무 떨기 같은 거 그냥 누드쭉쭉한 거 여기 조금 저금 있고 소나무가 어쩌다가 있는데 보면은 소나무 있는 곳도 보면은 워낙이 더우니까 물이 잘 없으니까 부르직지가 해가지고 이거는 뭐 나뭇지 처진 건지 뭔지 분간을 못해 죽은 건지 살한 건지 우리 한국 오늘 이 그 숲에 양재 시민의 숲이라 이것도 우와 여기 보니까 뭐 전신에 불어 불 안 보기까지 바래. 한국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놀라운 적과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 능가해 능가해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꼬리야 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고통과 그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동그리한 보재기 빵, 동그리한 손바닥만한 둥근 빵에다가 그 두 겹으로 돼 있어. 칼로 가운데 푹 잘라가 그 안에다 감자 튀긴 거 넣고 양고기 넣고 뭐 올리브 열매 넣고 뭐 오이 썰어 넣고 도마도 넣고 그다음에 뭐 레몬 썰어 넣고 그 몇 가지 뭐 그래가 소스 깨 갈은 소스 뭐 이런 거 부원수 소스 넣고 거리마다 이스라엘 거리마다 그 식당만 절비해. 그들 먹는 거 오직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놈의 보재기 빵 들고 다니면서 길에 다니면 먹는 거야. 먹고 다녀. 그게 식사야 식사. 먹을 게 너무 없어. 한국은 보리떡에다 찰떡에다 계피떡에다 뭐 인절미에다가 뭐 콩고물에다가 팥고물에다가 우와 떡만 해줘.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 우리 한국은 먹는 게 수만 가지야 수만. 콩나물 하나 까 무쳐 먹고 국기를 먹고 뭐에 먹고 그거는 나물도 잘 없어. 보재기 빵 그거 외에는 호텔이나 가면 조금 생선이나 뭐 몇 가지 있고 더 있을 뿐이지 전 나라 전체가 너무나 율법 식사도 하고 먹을 게 없어 뭐 돈 있어도 사 먹을래 해도 사 먹을래 달고 달아 빠진 그 빵다가 그것도 겹겹이 갈라져서 세포가 빵의 세포가 한국은 몰랑몰랑한 빵들 다가선 빵들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는 몰랑하기는 딱딱한데 전부 세포가 갈라져 이놈의 종자들은 너거는 산지사방 갈라졌지. 우리 한국은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의 예수 안에 하나가 돼가 빵까지도 몰랑몰랑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사는 걸 감사하시길 주의로 먹는 거 천국이야 먹는 천국이 한국 그건 먹을 거 없어. 부자 돈 있어도 겨우야. 그러고 뭐 배는 이만해 뭐 남 흉할까 하지만 나도 배가 나와 남이 말 건 하지만 그건 뭐 이스라엘이나 아랍 여자들 남자들이고 배가 이만해. 나는 그거 되면 뭐 병아리야 여러분 나보고 뭐 뚱뚱하다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면 나 미스 코리아 좀 된다고요. 그만큼 그들은 정서시설이 없지 운동시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합니까? 드란자가 밥 먹고 드란자가 테레비나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가 바지는 남자들 바지는 이 배 위에 허리가 안 오고 전부 여기 머리야 다리 허벅지 여 사이 여기에 다 허리끈을 하고 그러고 다니다 궁둥이 쑥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오만가지 한국 사람들은 오밀조밀 아주 기술도 좋고 아주 그 지혜로워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질하고 오는 자들 보면은 열국에서 오는 자들 보면은 이 뭐 유방 다 내놓고 오고 삐거벗고 이 전신에 이러고 손톱은 이만큼 길어가 매니큐는 칠하고 담배는 여자고 남자고 꼬나 물고 성지 다닌다고 이러고 성지 다녀. 그러고는 맥주병 들고 저 성지 다녀. 전주교 개신교고 다 그 모양이야. 여러분 가짜 신앙들이야. 가짜 신앙들. 그래도 우리 꼬리야는 예의 지국이라 할렐루야. 뭐 타락 문화가 들어왔다 해도 우리가 그래도 예의 지국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랍과 그 이스라엘에 우리 꼬리야 하나님의 영광 나 돌리고 온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그래도 거지들 신발 또 이번에도 수도 없이 사주고 이 사람 사주고 저 사람 사주고 총서부 신발 사주고 또 뭐 구제비 이 사람 집어주고 저 사람 집어주고 실컷 서고 왔어요. 할렐루야. 돈은 우리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가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고 잘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코리아 내가 보기엔 한국이 적가꿀이 흐르는 땅이다. 영적으로는 물론 적가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말하지만은 이 살기 좋은 한국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봐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실감한다고요. 할렐루야. 아, 과일 빼고 먹을 게 없어. 과일 빼고 먹을 게 없어.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산이 푸르고 생기가 있고 물이 어디나 줄줄 흐르고 신의 물이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이 한국을 물이 풍성한 이곳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이 국민학교 아이들조차도 이스라엘은 막 강팍 막 포악해요. 거칠어요 애들이. 그래 거기 우리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 자녀들 둘이가 있는데 국민학교 보내놨더니 막 두드려 맞고 의자를 막 팍 집어 던지고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그렇게 난폭해요. 그러니까 하나 그 애들을 사모님하고 영국으로 뭐 보내겠다고 아이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학교 선생 찾아가지고 애들 왜 이렇게 포악스럽냐고 하니까 이 나라가 전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 선생님이 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시골 그 한국의 시골 땅을 놀리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은 바짝 마른 그런 물 없는 사막도 기브츠롯에서 물을 끌어올라가 고원 지대 그 고란 고원에도 막 기브츠 농사를 하는데 우리는 가마 평지에다가 물이 졸졸 흐르는 땅을 다 놀라놓고 쉽게 벌어가지고 쉽게 살라는 이 풍조 때문에 한국의 땅 기름진 적가꿀이 흐르는 이 쌀보다 더한 그 기름진 땅을 놀리는 게 우리가 너무 회개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은 말이여 참 복음 전달기에 너무나 적합한 민족성이라고 저는 절실히 느꼈어. 그거 가가지고 한번 보니까 도로 공사를 하는데 구덩이 하나 파놓고 여기 구덩이 하나 파놓고 저기 구덩이 하나 파놓고 이 구덩이 하나 파놓고 20일 저 구덩이 하나 파놓고 한 달 저 구덩이 하나 파놓고 두 달 내올 때까지 아직 공사 마무리 못했어. 이 사람들 이만큼 부실을 뭘 하나 시켜놓으면은 태평 세월이야. 세월아 가거라.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그거 뭐 그런 인부들 서나 어디 대반에 카드 당하지. 뽀리뽀리하게 안 설치면 뭐 다 카드 당하지. 그 구덩이 하나가 파놓고 도로 조그만 거 하는데 두 달, 석 달, 넉 달 걸려. 6개월씩 걸려. 그러니 그 돈 잡아먹는 귀신들이지. 우리 한국은 말이야 그런 거 하라 하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후닥닥 해치우잖아. 그러고 뱀 잡아먹고 지렁이 잡아먹고 사슴 피까지 먹고 그 다음에 구더기 삶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만 걸 다 먹으니까 이 한국이 어느 나라가도 적응을 한다네. 적응을.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민성들은 세상에 온갖 나라 사람들은 다 어디 차례를 줄 서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대로 차례대로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 세치기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야. 그래서 아 그것도 좋다. 좋게 보면 좋다. 할렐루야. 빨리 하고 치우지 언제 기다려. 세치기도 좀 해야지 안 그래요. 천국도 세치기 가길 주 이름으로 적어놉니다. 그래서 이 세치기 급한 근성 한국의 근성이 복음을 빨리 세계로 확산시키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 확산시키는 국민으로는 세치기 근성으로 잘 주셔서 할렐루야. 저 중동 저런 사람들은 세월에 가거라니 그놈들 복음 몇 개 놨다가는 5천년 6천년 돼도 예수 천국 못해요. 안 그래요. 그래 우리 한국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래 여러분 감사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성지에 오는 건 보면 참 부자 나라 미국 영국 뭐 온갖 부자 나라들이 오면요 참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그 성질을 어머 자기 조카도 주고 뭐 이웃도 주고 형제도 주고 목사님도 좀 선물하고 해야 되네. 들어가면은 뭐 연필 하나 사고 요만한 거 하나 그 부자 나라들이 한국은 오면 무더기로 사 무더기로. 그래가 아이 지산인도 나눠주고 내 성지 갔다 오고 건산도 한국은 나눠주는 건성이세. 이게 뭐냐 남을 줄 줄 아는 자 복음도 잘 주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한데 돈도 베풀 줄 아는 자가 이 한국을 한국 사람이 이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전부 돈 억대같이 부자 지체나도 개인주의야. 아이, 너무너무 인색해. 내가 그 보고 절실히 느꼈어. 한국은 그저 술집에 가면 남자들이 말이야 서로 돈 내놓고 싸워. 그 건성이 뭐냐 이거 참 희한한 건성인데 그러나 그 남을 주고자 하는 이 손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에게 아버지 더 채워주고 우리 한국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합당하게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확산되기는 한국 사람은 그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뭐 지혜가 좋고 뭐 최고 국민들이라 하지만 이제 세계 열국마다 퍼져 있는 우리 한국인 들이 유대인을 능가한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수를 가까이 하니까 지혜를 유대인보다 더 줬다 이거야. 그 민족 자기 믿는 동족 말이야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주위시들이 말이야 하루에 다섯 번씩 저주하는 그것들 뭐 언제 기다려. 우리 한국에게 지혜를 유대인보다 더 좋은 걸 믿으시길 주여. 한국 이제 유대인들도 못하는 거 한국인들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한국은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한국은 열방의 왕의 민족이 된다. 할렐루야. 천국의 왕권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따르는 자이 이 불시험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 내가 너 성도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남아서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 성결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어그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 자들 아버지가 큰 축복 주셨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절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이 핵폭탄을 만드는 그 자료가 우라늄이라 그러대. 난 과학은 잘 모르는데 뭐 주스들을 알지 나는 뭐 이런 데는 무식한 자예요. 영적인 성령의 그거는 몰라도 이 세상 건 나는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라늄 그 핵폭탄 만드는 자료인데 사해 바다에 이것이 묻혀있기 때문에 묻혀있다는 걸 서양 사람도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양파전대 그 선교사님도 보면은 그 간증에 연계 갔던 간증에 보면은 사해 바다에 무진장한 우라늄이 아니라 광물질이 무진장한 광물질이 사해 바다에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열국들이 그 무진장한 광물질이 묻혀 있으니까 이제 경제 이제 위기 전 세계 경제 위기인데 그 돈덩어리 아닙니까? 그거 잡으러 세계 열국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할렐루야.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안 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양 사람도 예언했는데 우리 양군사님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았다잖아요. 그런데 수 없는 소련과 온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그걸 취하려고 하지만은 서로 싸움만 하지 2만만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싸움만 하지 취하려고 싸움만 하지 결국은 그 광물질을 아무도 가지지 못한대요. 나라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서로 피차 물고 먹고 죽게 만드는 마지막 지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전신지를 만드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돈이 우상인 이 시대 돈으로 이 세계가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도 우리는 취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2000년 행사 이제 2000년 행사 해가지고 1년 내내 2000년 앞으로 2000년에 나온 1년 내내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돼가 있고 세계 전세계인들이 몰려있는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뭐냐 비행기표까지 세계 비행기표까지 이스라엘 향한 비행기표까지 매진될 정도라는 겁니다. 2000년의 축제 때문에 이스라엘로 많이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2000년 말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팀들이 또 세계에서 2000년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팀들이 세계에서 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경찰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경찰들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소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땅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본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의 동태를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시대의 청기를 분별하는 게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 그 동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육자 성경 마치고 왔으니까 그저 뭐 설교 보담도 간증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그냥 이 세계 조금 어떤 돌아가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것을 조금 상식으로 좀 알아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추수라는 그 책을 쓴 그 릭 조이너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책이 나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돼요. 종말의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1949년생인데 그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막 술을 많이 먹고 막 이 목사 되기 전에 19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잡혀가지고 막 그 예언사역을 하게 되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그 예언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그 능력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사도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딱 방문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 방문이 마지막 여행이다. 너무나 제 이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을 이분이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 이분은 뭐 종말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분인데 이런 예언의 사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고 미국은 지금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너무너무 타락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분 말세에 관심도 없고 주님이 그림으로 3일간 그려가면서 이 심판과 적그리스도와 666과 휴거라는 이 모든 종말의 상황을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리면 3일간 보여주더래요. 사도 바울처럼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눈을 가리고 하더니 나 다시 이 연애 사역을 보여주면서 3일간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정말 이 이 중동 전쟁과 바벨로나 된 이 세계 이 정세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마지막 우리가 타이탄이란 영화 이 영화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미국이 심판이 온다는 그 영화가 바로 미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델이라는 그런 것을 또 그분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은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흩어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쇼킹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짐승에게 경배하다가 이제 속은 줄 알고 이제 이스라엘 산으로 어디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 흩어짐도 있지만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열국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징조인데 그래서 러시아 저쪽으로 있는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부 차원으로 귀국하도록 귀환하도록 많이 비행기표와 모든 그 혜택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가방 하나 들고 오죠. 뭐 모두 다 그 타국에서 정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제 귀환하는데 오면 1년 동안은 한 달에 300불 정도 주면서 그들이 먹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 귀환의 그런 귀환객들을 많이 그렇게 저기 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흩어진다는 이런 예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그 야곱의 대환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야곱의 대환란이 나옵니다. 야곱의 대환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 흩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죽고 10분의 1만 산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시리아 쪽으로 쳐들어와서 다시 유대인들이 한번 흩어진다는 이런 예언을 받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한란이 오잖아요. 장세 전도후도 없는 한란이 오는데 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 전 세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스라엘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밖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물론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주일도 안식일은 의미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흩어진다는 이런 예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스가랴서 보면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 이스라엘이 한번 흩어지고 다시 재림한다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나는 지금이라고 보기도 좀 가고 하여튼 이거는 그런 분의 예언이 있다는 걸 참고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짓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지상재림이든 공중재림이든 직전에 한 번은 흩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산 위에 집에 있는 자 가지로 도망 들어가지 말고 주문구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산 위로 도망가라.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진다는 건 분명히 한 번은 있는데, 그러나 휴거전일지 그 지상재림일지 그건 모르는데 이분은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필리핀 선교사도 갔고 미국인 그 목사님인데 과테말라에서 대교회를 하고 있는 그 마빈 베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뭘 하느냐 하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유대인 피난처를 만들고 있더니 100만 불을 들여가 유대인들이 도망오면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목사들은 굉장히 정말 뭔가 앞을 내다보는 목사님. 그래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제 전 열국으로 흩어져 도망온다는 거. 우리 한국에도 오게 되었다는 모르죠. 우리 꼬리야 전도 선교하러 갔던 꼬리아들 따라가 꼬랑지 붙들고 너희 나라 좀 가자고 할지 모르죠. 가면 또 할렐루야. 한국에도 도망오고 세계 열국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도망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빈 베이어 목사님은 100만 불이나 들여가지고 유대인 피난처 그를 짓고 있다는 거. 모든 생활용품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올 때가 너무나 정말 에스겔서에 나오는 야곱의 대환란들을 이 유대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것은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히틀러 밑에서 가스실에서 수없이 살상당한 그 학정, 히틀러 학정이 바로 야곱의 대환란이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유대 랍비들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들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환란이 저들에게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이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연한 가지 같이 험말 아무것도 없고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게 말해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란 걸 확실히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랍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기 나라 사람들의 자기 유대인들이다.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다. 열국에 흩어져가 고난당하고 뭔가 핍박당하고 이런 것이 자기는, 그러니까 너무나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거 알아야 돼요. 그들이 눈이 이렇게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CCC, 우리 세계적인 그 CCC에서도 뭐 카톨릭에는 절대 전도하지 않기로 그것을 다짐했고 너희 교황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카톨릭이 이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예언하기를 카톨릭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손잡는다, 음녀로서 손잡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교황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앞으로 교황의 권세만 커짐으로 인하여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으면 카톨릭 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 치하로 넘어가기는 일순간이나, 거기는 카톨릭은 바티칸의 정책적인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황의 세력이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 지금 교황은 안 그러겠지만 앞으로 바뀔 때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과 손잡을 교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미국도 60%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뭐 장로교 뭐 빌리 그레한 목사님 뭐 수많은 그런 개신교들이 있지만은 카톨릭이 오히려 60%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빨리 눈을 떠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야 돼. 막 산산이 갈라져가지고 비판이 나고 툭하면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이딴 소리 하지 말라 말이야. 할렐루야.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만 알고 성육신 인정하고 그러고 내세 천국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 알고 예수가 바로 십자가 모방에 마리아 동정녀 몸에 성육신한다 이거 고백하면 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들린다는 거 있어도 그걸 이단이라
하겠다고 지칭이가 그들 삭을 끊지 말라 말이야. 한국은 너무나 이단 이단 소리 잘해가지고 자기들 영혼이 죽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집안에서 피자 물고 먹는 일이 없어야 돼 한국이. 할렐루야. 좀 모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지. 조금 자기 취향에 무식한 영들이 말이야, 무식한 자들이, 어린 자들이 성숙한 자를 판단, 성숙한 교회, 성숙한 양들, 성숙한 말이여 종들을 판단한다면 지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지가 지금 고 가지고 어린애 판단하면서 지혜가 받은 거 아니면은 다 이단이래, 다 이단이래. 한국에 이 근성 안 고치면은 말이야 저가 죽어 저거가 죽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 특감이 이단이라는 이거 다 없애야 돼. 빨리 하나로 뭉쳐. 이 여기, 천주교는 얼마나 교황 아래 모두 체제가 정책적으로 잘 되고 합심이 딱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개신교들은 갈갈이야, 산산조각이야. 문둥병 들려서 미쳐서 모두 다 아마다 모두 다 내가 잘났다고 전부 지 이 뭐야 콩가리 집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연계에 깊은 걸 보고 온 사람은 내가 안 봤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어떻게 안 그래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더 깊은 비밀을 열어줄 텐데 자꾸 이런 시하고 잘못된 저 그런 게 어딨느니. 이 무식한 말이야 영들이 말이야 이따오 짓을 하니 수많은 한계 한국에도 영계를 더 깊이 열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수도 없이 놨다고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고요. 지 혼자 잘났어. 자기 의와 교만이라. 그게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교만이라. 여러분 한국이 도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아프리카는 성령의 불이 지글지글 끓어요. 지금 끓어요. 우리 한국의 주여 통성기도, 통성기도 얼마나 합니까? 한국 교회마다 한국의 통성기도는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아프리카의 불이 막 성의 불이 붙어가 통성기도 하면 한국 사람 따라가지 못한대, 따라가지 못한대. 내 사회 우리 말이야 목욕 사회 말이야 사회 바다에 그 목욕 한번 저거 갔는데 우리 성교사님들 갔는데 시커먼 껌둥이 흑인들이 바다 위에 그 사회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우리가 그 모욕하는 시간 내내 찬양해, 찬양해. 입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한국이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라요. 우리가 사명의 촛대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았어. 이 촛대를 굳게 잡았어. 아무나 너가 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 나라가 서로 하나 돼야지. 좀 잘못돼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말이야 기도해주라 말이야. 툭 하면은 영계 더 깊은 세계를 본 그런 거나 또 이해 안 맞으면은 다 이단이라 하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다면 완전히 이단시하니까 저 귀신 들린 종들 아니요. 안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면 좋아야지. 왜 이단이야, 왜 이단이야. 지금 문 앞에 서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할 때다,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 실크로드가 우리가 여기 텔레비전에서도 실크로드를 많이 방영했죠. 나는 못 봤는데 이 실크로드 어떤 목사님 제가 그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실크로드가 이 바로 버림받은 땅인데 영국인이 이 환란 때 살 땅이다. 환란 때 살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길이다. 유대인들이 봐요. 이스라엘하고 실크로드하고 붙었죠. 붙었죠. 붙었잖아요. 그럼 미국을 도망가겠어요. 미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섬이라 이거야. 섬 뚝 떨어졌잖아요. 섬. 섬. 하나님 보시기에 섬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길이 바로 실크로드라. 실크로드. 그 버려진 그 버림받은 땅인데 이 실크로드는 몽고 그 나라 사람도 그 이스라엘의 키보츠 농사로 전 세계 유명한 키보츠 농사 이스라엘 사람도 그 땅에 가서 이 식물 재배 다 실패해서 다 실패. 이스라엘의 키보츠 농사도 다 실패했는데 누가 이 말이야 이 버려진 황무지 이 완전 버림받은 땅에다가 이 전부 채소 재배해가지고 승리한 게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 가라 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어떤 자가 가냐는 한국 평신도가 여기 가서 채소 재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분은 물에 빠져가지고 자살했는데 죽었는데 천사가 직접 건져 나와 건져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거 시키려고 몽고로 보냈나 봐서 저 실크로드로 보내가지고 몽고 가서 이제 30만 평을 땅을 가지고 크 연구를 해가지고 이 기부 저기 식물 재배 성공을 했는데 온갖 거 다 심었대. 온갖 거 다 심었는데 30만 평에다 온갖 거 다 심었는데 나라 그 몽고 나라에서도 뭐 완전히 막 깜짝 놀란다는 거야. 이 있었어. 이스라엘 키보츠가 와가도 실패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왔는데 누가 했게? 하나님이 했지롱. 뭐냐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저기 메시에 물 줘라 또 응답하시고 또 메시에 뭐 해라 응답 다 하시니 누가 농사 지었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미쳐가지고 저거 예수님도 모르니까 저거 힘으로 하니까 아무리 기부채 질 정말 뭐 세계 최고라 해서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만국의 법에 예수님이 메시에 물 줘라 하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 가서 30몇 명 재배 대성공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병신도, 병신도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 병신도는 다른 이방 나라에 가면은 목사 안 가지요. 목사. 여러분 소망 가지기를 지혜로운 어쩌거나 목사 안 가지요. 구역장들 얼마나 말씀 잘 전거해요. 목사님들이 쫓겨나게 생겨서. 여러분 병신도들을 자꾸 이렇게 저 훈련시켜가지고 앞으로 그 세계 다 보내가지고 많은 주의를 하도록 여러분들 다 그 기대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으면 쨍하고 햇빛 떨란 있으니까 서임받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만 서임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내 옆에만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만 도우라고 붙여놓으면 하나같이 종을 죽이고 영광귀신 들려가지고 다 수술 영수술하면서 쫓겨났는데 주님이 단식하는 건 종아 네 옆에만 붙여만 놓으면 이 영광귀신의 자폐가 너를 반드시 죽이는 짓을 아니 이 누굴 붙이겠겠나 여러분 또 올라가지 말겠지 여러분 죽어납니다. 귀신에 잡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몽고 그 국립농가대학에서 이 평신도 이분을 종신교수로 국립농가대학에 그것도 국립농가대학에 종신교수로 이제 딱 버티고 앉아있어 한국 사람이 할렐루야. 이건 뭐하게 우리가 환란 때 그래도 거기 가서 얻어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유대인들 처먹이려고 거기다가 농사 짓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 무식한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와 그 꾀는 기기묘모하다. 기기묘모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사람을 그 보내가 농사에 성성시킨 것은 바로 기도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길 믿으시겠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가니까 이스라엘 돈이 바뀌었어. 어머 이게 어디 뭐 돈이 왜 바뀌었어. 돈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돈이 바뀐다는 거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돈을 바꾼 것은 어디에서 조정하느냐 세계통일정부에서 세계통일정부에서 돈을 바꾸게 딱 만든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앞으로 시대를 예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통일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말이에요 작년에 그 뉴욕인가 어디서 비행기가 떠다가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떨어져요. 그 신문에 났대요. 굉장히 크게 났는데 그 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뭐 떠다가 추락해가 사고로 그랬다고 했지만은 실제 그 비행기 속에 그 사고 죽은 사람들을 시체와 모든 걸 검열해 볼 때 사고로 떨어 죽은 자들이 아니고 어떤 고열에 팍 완전히 죽은데 이게 미국에서 자기 자국민을 갖다가 핵무기 실험 대상으로 그 비행기를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무기 이제는 핵전쟁을 위해서 자기 자국민을 가지고도 시험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한데 이거 나는 뭐 정보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만큼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다음에 뭐 대통령이 뭐 제일 유망주가 뭐 미국의 주지사 그 부시 대통령이었나 그 사람 부통령이에요. 아버지가 부시 아들 아버지가 부시가 대통령했는지 지금 대통령이 나는 케네디인지 클린턴인지 그것도 헷갈릴 때 있다니까. 나는 시사는 막 골치 아파. 그거는 아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사는 나는 쨍하는데 나라의 시사는 나는 골치 아파. 뭐 맨날 뺏는 거고 급하니까. 케네디가 죽었는데 대통령인가 어떤 데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분 막 클린턴이 지금인지 또 뭐 무슨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 어떤 데 대통령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 아들이 주지사인데 이분이 제일 앞으로의 대통령이 유망하답니다. 아주 유망한데 자 여기서 그 조지 부시와 제일 친한 자가 뭐냐면 누구냐면 문선명이래. 완전히 이단 개수 이 문선명은 이단이라도 해도 돼. 이거는 확실한 이단이야. 이거는 우린 아리송할 때는 이단이라 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그 문선명이하고 제일 친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가 그 제일 친한 자가 문선명이라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부시 아버지가 바로 CIA를 만들었다는 CIA를 부시 그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3천 명의 그 CIA 요원들이 뭐냐면 전부 독일의 나치 그 파들이었다는 이 미국의 그 CIA가 나치파들이었나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요? 이 뭐 사탄이 세력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우리 기도가 강력한 기도의 파워가 필요한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안 가도 기도로도 선교하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세력들을 사탄이 나라마다 역사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끊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탄의 기계를 묶어야 돼. 무속의 기로 쳐넣어야 된다고요.
뭐 아라파트 아버지도 그 나치였다며 히틀러와 그 사진 찍은 거 있대요. 그 뭐 나치가 왜 그래 많습니까? 이 독일의 나치는 세계적인 악랄한 자들 아닙니까? 세계를 많게 하는 그 뭐 유대 낙살에 대해 그 모델들 아닙니까? 이 세계 통일 정부가 나치 당원이고 존 F 케네디 죽인 것도 나치 당원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근데 이건 나도 뭐 거기 이사를 가서 알아온 정보통이지 내가 아는 상식은 아닌데 뭐 듣고 전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실크로드를 회복시키지 않느냐. 바로 실크로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경제가 지금 마비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경제가 마비 상태입니다. 온 세계가. 그런데 마지막 장사길이 뭐냐. 실크로드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사. 할 수 있는 게 왜 중국 그 몽고의 그 중국의 14억이라는 대 그 시장 진출이 세계 군침을 흘리게 하게 생겨 안 그래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세계 시장들이 중국의 14억을 군침 흘리게 돼 있잖아. 그렇죠?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시장을 장악하면은 엄청난 인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의 그 저기 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들이 서로 가지려고 이 시장 진출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가 앞으로 마지막 때 뭔가 하나님께서 쓰는 역사가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유엔 세계 그 식량 기구가 앞으로 세계 모든 자들을 식량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량으로. 여러분 식량으로 유유에 있는 이 세계를 위한 박해 정치라고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사탄은 뭘 하느냐 하면은 전 세계를 식량으로 통제하겠다. 자, 어떻게 이것이 증거가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하면은 유럽이나 영국에 소농을 하는 자들 모두가 이 세계 초특급 부자들이 농촌의 소농을 다 산다는, 다 사들이고 있어,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계약이 너무너무 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식으로 알고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세계 초특급 부자들이 농촌을 다 사는데 왜 사느냐? 앞으로 이 천재재해가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하여서, 자, 유럽이나 영국이나 소농이나 대농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송아지, 태어나는 병아리, 닭, 개 모든 동물들을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뺑하고 삐약 태어나면은 그거다가 바코드 주입 딱 시켜가지고 출생신고 우리 주민등록번호 만들시 번호를 쫙 다 만들어 병아리까지 고양이까지 다 이 출생신고를 딱 해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말이야 동물들을 출생하는 즉시 바코드를 딱 줘가지고 개인이 소유해도 내가 우리 집에 마당에 시골에 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촌에 마당에 내가 닭을 한 10마리 키우고 있읍시다. 그러면 그거 나자마자 출생신고 바코드 딱 난방 매겨버려. 그러면 나라에서 다 통제하게 주관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아 사위가 왔는데 옛날에 시암탉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 사위 먹일까 어림없는 소리야. 그거는 꿈 깨야 돼. 나라에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한 마리 마음대로 내가 우리 아버 오늘 우리 아들놈 보신하려고 닭 한 마리 잡아줘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코드 시대가 이만큼 전산화가 돼가지고 어느 하나도 숨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이 식량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가축까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666의 환란의 시대, 그리스도 시대는 지금 문 앞에 다가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곡물이 또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초특급 부자들이 다 농촌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곡물이 이렇게 그 양 이렇게 이뭐 열매 이걸 뭐랍니까 그 양식이라 그럽니까 이게 나면은 뭐라고 위성으로 전부 위성으로 수확량을 다 한대. 아 저 집의 수확량이 얼마다 저 집의 수확량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까만 숨겨놓고 못 살아요. 환란 시대 못 삽니다. 자 이만큼 심각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가 절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어차피 시골에 유럽이나 영국이나 시골 소농들이 부자들에게 팔아버린다는 거 저게 개인 게 안 되는 거야. 팔아버리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손잡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자들을
관리하는 것보다가 몇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이게 저그리스도 체제로 지금 착착착 사탄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정부가 다 알고 정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어느 식량 하나 뭐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량을 숨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식을 양식 때문에 사온다. 양식 때문에 사오게 되고 전 세계가 그 우리가 바로 요셉이 7년 기근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다 거둬들었잖아요. 그죠? 가들고 나중에 양식 없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 다 주고 밭 주고 짐승 주고 자식까지 다 종으로 바로 종이 만들고 전지를 바로만 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한테 얻어먹은 거야. 이 요셉의 7년 환란 7년 그 기근이 지금 바로 저 그리스도 통치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시장이 바로 이제는 세계 부자들이 장악하고 천재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곡물 시장을 이 부자들이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 틀림없이 적그리스도 통치 하에 우리가 양식을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영적인 책 많이 선분 있죠. 바실레아 슐링크 이분의 그 제자들이 우리 감람산 예루살렘 감람산 거기다가 기도원을 지었는데 이 기도원을 얼마 전에 철수해버렸어. 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뭐냐면 봐라 이제 대환란이 곧 온다. 대환란이 이제 임박 곧 온다는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그래서 기도원을 감람산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원을 그 제자들이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한 거 바쁘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고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뺏어가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올 때 그 감람산에서 기도 좀 해보려고 장소에서 기도 내보니까 추바가 기도도 안 되더라고. 감람산이 문제 아니라 여기 이 나무 밑이 더 좋아. 할렐루야. 뭐 장소 따지고 뭐 이스라엘 선민 의식 때문에 자기 이들 자부심 가지고 그 멍통들이 교만하다가 어때 예수 모르고 아직도 깜깜한 절벽인 봉사가 돼가 있잖아. 안 그래요? 여기 이 나무 밑에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 추워서 기도 못했어요. 감람산에 나도 가요. 아 겟세마네 기도 좀 해볼까 하고 주여 겟세마네 피땀을 좀 흘러봐요. 피땀은 그냥 뭐 콧물도 안 나오고 추마가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저 많은 짐을 비행기에서 실어주라 안 실어주라 이것만 생각나더라고. 임신 내 유익만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 기도 푹 하기. 할렐루야. 어디 있던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예수의 단이 있는데 성령의 전이 있는데 뭐 감람산이 뭐 바실레아 술렁기고 뭐 지어봤자야 뭐 환란이 오면 거기서 기도하지 왜 또 철수는 해. 죽으면 거기서 쭉 죽지. 안 그래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전에 우리가 불을 항상 기도의 불을 끊이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련 경찰보다 여러분 소련도 경찰보다가 이거 내가 무슨 정보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저 들은 거 잘 알려드리게 상식으로 아십시오. 소련 경찰보다가 이 마피아가 더 세력이 세대요. 그러면 이게 소련이 뭡니까?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찰보다 경찰의 주권보다가 마피아 잡족들의 세력이 더 크다면 이건 정부가 없는 상태야. 형식적인 정부야. 안 그래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소련이 저 이렇게 공산주의들이 이 바로 악의 세력에 그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먹히게 돼 있어. 먹히게 돼 있어. 악을 뿌리면 악을 심으면 악을 바로 거두게 돼 있어. 소련이 자국에 그 바로 저거 저주받은 그 심판이란 거 알아야 돼. 그렇게 이제 더 세고 우리가 IMF 통제에 들어간 나라치고 이 빈부 차이가 더 심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 차이가 조금 회복은 돼도 여러분 회복 조금 되니까 벌써 해이해지고 우리나라 이 나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더 큰 환란을 야곱의 환란 같은 환란을 겪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모으고 여러분들이 사봤자 금은이 노예물이 되고 휴지가 되고 거리에 노예물 같이 오예물 같이 오물같이 금은 보석을 던지고 그래도 양식 하나 줄 자 없다. 보석 가지고 양식 달래 해도 줄 자 없어. 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정이 나올 때 3년 반을 타다가 하늘을 닫아 비가 안 오게 한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때지만은 실제 비가 안 온다고도 우리가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전 3년 반 기근이 오면 양식을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어떤 주님 앞에 점도 험도 없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에 그 양고사 간증에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천사들도 부려와는 그 예루살렘에 정말 열두 진주문, 예루살렘이 열두 개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문마다 진주문이 진주 통째 진주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세 개씩 열두 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문마다 지파 이름이 있고 이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왕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사탄의 세계 이 6천년의 지구 역사에서 이 말세 지말에 사탄이 가장 계계를 부리는 이때 신앙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그 사자의 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의 사탄과 싸워서 내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도 감사하면서 이길 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열두 지파 그 예루살렘 대표의 그 서울 수도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놀란 왕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들어가지 못하는 왕도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한 대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시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특심을 가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는 왕들이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은 초라한 집 어느 지역 제한된 지역 안에 살기 때문에 왜 부끄러운 구원 받느냐. 예수님 옆에 강도가 낙원에 같이 상급은 없다 이거야. 안 그래요? 우리도 빨리 믿고 빨리 상급 사야 돼. 늦게 오면 뭐 늦게 믿는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안 되면 그거는 다른 영적인 그 하나님 해석일 수 있고 우리는 빨리 믿고 상급 샀고 정말 그 일만 그 일 그 안한 그 안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룹그룹 겨우 나팔 소리 듣고 혼자만 휴고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휴고자가 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터는 온갖 걸 다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장막 그 생명수 강이 둘르고 보호자로부터 열두 갈래 생명 강이 흐르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주님의 보호자 옆에 예루살렘에 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 붙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꾸준한 믿음으로 한 교회가 작은 그 개척에서 한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그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은 하늘나라 가보니까 큰 나무들이 튼튼하고 거목나무가 되고 아름답게 큰 열매도 그렇게 좋더래요. 여기 옮기고 교회를 저기 옮기고 저기 옮긴 자들이 그 나무들이 병들어가지고 행피놓더래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어떤 시험과 바람에서 꾸준히 내 교회 충성하고 할렐루야 내 종을 믿고 신뢰하고 툭하면 종을 모함매가 그 소리 듣고 다 튕겨나가고 아무리 진실을 줘도 모르는 이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시도 종을 그거 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게 반역에 가담하지 말게 바랍니다. 땅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우리 배속짓 하는 것부터 천사가 다 기록하고 꿈중의 헛소리까지 기록하는데 왜 상급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도 천사가 다 기록하더라 생각까지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물며 악을 행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금요철 안 한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통탄하는데 구할 때는 온갖 것 다 달라 해놓고 정말 우리가 금요일날 철하라도 하루 할 줄 모른다고 주님이 단시간 달라긴 다 달래놓고 철에 한번 할 줄 모르는 이런 이제 철락 밤기도 새벽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우리가 이 세계를 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목자 입에서 우리가 또 3탕 4탕 5탕 말씀이 나가도 대풀이 들려줄 때는 주님이 아직 너희들이 깨닫지 못기 때문에 들려주는데 또 아이고 저 목사 또 저 설교하네 그러지 말라는 건 깊이 생각하라 들려줄 자꾸 들려줄 때는 아 내가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그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입에서 하였던 말 3탕 4탕 아이고 목사님 또 잔소리하네 뭐 듣기 싫다 그거 귀신 잡힌다는 겁니다. 너가 아직 안 고쳤기 때문에 또 한다는 겁니다. 종을 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듣기 싫으면 한 귀를 듣고 걸러버리면 안 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여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할렐루야. 어떻게 거두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돼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핍박을 받고 성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6차 성결을 마치고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의 높으신 하나님,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심령의 통치가 이 6차 선교로 이뤄서 많이 이루어진 것, 세계 열국에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감사나이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땅이, 심령의 땅이 여동하도록 이 6차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을 했나요. 많은 열국들이 돌아오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돌아온 하나님의 대역사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나이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들이 충성하고 기도로 동참하며 아버지 밖에서 수없이 이 종을 위하여 도와준 모든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